나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맞고 오늘 퇴원했는데 약 먹고 종일 자다가 공원, 집 앞에 공원에 산책 나왔어요. 이리 와봐. 친하는 풀이랑 식목이. 그거 먹으면 안 돼. 아플 수 있어. 그거 안 돼, 안 돼. 근데 친해. 안 된다고. 안 돼. 일로 와. 안 돼. 너 그거 먹고 또 아팠던 거 아니야? 그렇게 꽃집에서? 배고프니? 엄마가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왔잖아. 삐지지 말고 저쪽으로 가보자. 꽃 있는데. 나 일로 와. 야, 너 그런 거 먹고 배 저번에 아팠던 거 아니야? 어? 꽃집에서 막그 시골 풀 그런 거 먹고 아팠던 거지, 솔직히 얘기해. 야. 순아, 일로 와. 집에 간다. 엄마가 집에 비싸고 맛있는 거 많이 사놨는데 너 절대 안 먹었잖아. 안 돼. 안 되겠다. 이쪽으로 갔다가. 여기 한 바퀴 돌고 집에 갈 거야. 너 이제까지 자고, 약 먹고 자고 있었어. 지금 회복 중이야. 어차피 계단은 못 올라가니까. 계단 못 올라가. 순아, 계단. 순아, 다리가 짧아서 계단 잘못 가요. 집에 가자. 뚜라미 소리. 냄새나. 얼마 만에 저렇게 활발히 뛰는 모습이야. 올라간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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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진짜 안 올라가는데, 계단? 살아났구나. 우와, 대박. 살아났어, 살아났어. 너무 기분 좋아. 절대 안 올라갔는데. 피하려고. 귀여워. 아, 그래, 이쁘다.
착해 착해. 올라갔으니까 내려와. 너가 집에 갈 거야. 아,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.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두 번이나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. 또 풀 먹어요. 또 풀에 약 쳤을지도 몰라. 순아야, 너 또 그거 먹고 또 아플 거야? 그런 거 먹지 마. 집에 간다. 엄마 간다. 왠지 응가할 것 같기도 하고. 아까 좀 뭐 먹었는데. 강아지는 푹신한 데 좋아하니까. 엄마 간다. 할 것 같아. 난 알지. 간다. 얼른 싸. 탐색 중, 탐색. 사람 올 거야. 냄새 맡고 탐색하고. 야, 야, 야. 사람 온다. 가자.